아니에요? 있는 것 같아요. 오! 떨어졌다! 오, 저쪽! 오, 저기로 가는데? 어, 들었다! 어, 들었다! 오, 저기로 가는데? 저기로 가는데? 와, 저기! 어, 걸렸어, 걸렸어! 어, 저기 또 내려온다! 어, 와, 떨어졌다! 어, 떨어졌다! 어, 뭐야, 뭐야? 어, 저기로 가는데? 저기로 가는데? 가자, 가보자. 안녕하세요. 그 근데 걸렸어. 닿을 수 있어요? 어,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어, 역시. 어, 조심해요. 역시. 벌 나올 수도 있어요. 드릴까요? 소리 나. 어, 조심해. 이거 폭탄 아니야? 조심해. 왔다 갔다 갔다. 뭐야? 뭐야 이거? 여기 땅바닥에 좀. 어, 진짜 뭐가 터졌는데요? 뭐야 이거? 이게 뭐지? 물에 안 들어가도 돼서. 네. 이거 여는 건 가서 같이 열까요? 네, 어, 네 좋아요. 어, 제가 드릴게요. 어, 무슨 소리가 나요? 어? 폭탄 아니죠? 어, 위험할 수 있어요. 이거 돌려줄래요? 네, 칼은 있는데. 근데 이거 쓸 수도 있으니까. 아, 그러네, 그러네. 이 끈 열어봐. 거. 일단 열어보자, 열어보자. 근데 매번 이렇게 오나요? 모르겠어요. 그것도 아직 확실히 네. 모르니까. 네. 불집이는 들어있으면 좋겠다. 제발. 제발. 네, 알겠습니다. 어? 아, 이거 좀 더 줘. 오! 대박! 와, 대박이다. 바나도 있다. 이거 그거다. 이게 뭐예요? 바나. 와, 대박. 바나에 뭐 안 들어있어요? 없어요. 삽도 있어. 오, 삽이 또. 삽이 뭐예요? 천막도 있는 거. 좋다, 너무 좋다. 어, 이거 깔 수 있는 것 같아요. 우와! 이거 베개. 이거 잘 간세요. 이거는. 아, 이거는 귀한 건데. 진짜 필요할 때 써야겠다. 이거 랜턴? 랜턴 아니에요? 연막탄이에요, 연막탄. 연막탄이요? 연막탄. 어, 잠시만요, 이거. 연막탄이요? 어, 잠시만요, 이거 뭐예요? 언니, 지도 같은 이거 거 아닌가? 있는데요? 어. 지령일 수도 있겠다. 이거. 지령도 있어요? 지령이 있네, 진짜. 재밌다. 한번 읽어주세요. 잘 돼 있다. 한번 읽어주세요. 외부 세계는 오염되고 파괴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새로운 땅에 첫 발을 내디딘 사람입니다. 10일간 서로 협력 및 경쟁을 통해 문명을 만들어야 하며 생존에 필요한 물품이 무작위로 배송됩니다. 와, 그 외에 식량과 물자는 섬에서 자급자족. 지도가 있습니다, 지도. 네. 우와. 뭐나 아, 있어요? 뭐, 네. 저희 현재 위치가 어딘지 한번 파악해보죠. 현재 위치가 지금 거긴가요? 이거는 갈 수가 없고 이것만 이제 이 주변에 이 먹을 것들이 그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 쪽이 요쯤인가요? 네 이쯤인 것 같아요. 우리 나침반도 있고 불냄새 좋다. 괜찮네. 이 정도면 됐을 것 같은데? 비 온다. 이거 비 막을 것도 뭐 만들어야 될 것 같아. 그냥. 오, 비 많이 온다. 부직포라도. 오 마이 갓! 어떡해! 네, 저 와라. 신기하다. 어, 살짝 춥네. 비를. 아, 여기 좀 쪼그려 앉아봐봐. 빨리, 비 피해, 빨리. 여기 좀 비 피해진다? 와, 대박이다. 야, 또 이렇게 비가 오네. 진짜 대박이다. 어우, 너무 재밌네. 너무 재밌어. 뭐 이참에 씻어야겠다, 그냥. 어, 그것도 나쁘지 않다. 어, 시원하다. 그래야겠다. 아, 그래야겠다. 나도 씻어야겠다. 어, 근데 시원해. 와, 날씨 너무 좋네. 처음에 빗방울이 떨어질 때는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날씨가 너무 무덥고 하니까 비라도 오면 조금 그 더위를 가시지 않을까. 엄청 시원했거든요. 왜 우리가 그동안 쉘터를 지으려고 이리저리 움직이고 힘쓰고 했었을 때 아, 땀이라든지 그런 더운 열기를 식혀줄 아, 단비가 내리는구나. 불을 뭐 뚜껑을 덮어놓을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탄? 더 젖지 않을까요? 이거 잘못할게요.
누가 누나 누나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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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이 다 먹었지 우리. 네. 사실 모으자. 아, 모으자. 일단 모아서. 어디까지? 와, 근데 바람이 왜 이렇게 많이. 태풍인데? 이 정도면 태풍인데? 진짜 태풍일 것 같은 느낌이다. 바나나 많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바나나. 춥다 살짝. 처음에는 사실 그렇게 큰 빗방울이 내릴 줄은 몰랐거든요. 그냥 오나 보다 했는데 갑자기 너무 쏟아지면서 천둥번개까지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괜찮은 건가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빗방울이 좀 더 거세지기 시작하면서 저희가 만든 집이 무너지진 않을까. 예보가 호우주의보로 좀 바뀌었어요. 저희 생각에는 여러분 안전이 좀 걱정돼서 이대로 숙박을 할 건지 여러분의 동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상의하고자 지금 왔거든요. 지금은 그냥 지금 지금 하는 기운이 떨어지고 버틸 수 있는 거 반이어서 그 가운데였으니까 결정을 하는 게 너무 쉽지 않아서 머릿속이 하얘졌죠. 그냥 큰일 났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왜냐면은 다음날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질까 봐 그게 좀 걱정됐죠.